저는 인디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021년 6월 10일에 1차, 2021년 10월 10일에 2차를 접종하고 귀국하였으며 재외국 교차 접종이 인정되었습니다. 3차 접종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국가정책이라 따르기로 했고 2022년 4월 10일이 기한이라 부스터샷 잔여 백신 예약 후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3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3차 접종 후 증상은 1차 접종 때와 비슷했는데 5일 정도는 주사 맞은 부위 통증이 있었고 2일 정도 몸살처럼 조금 앓았습니다. 특히 3차 접종 후에는 8일 정도까지 관절 부위 통증도 조금 있었습니다.